뽕. 아유. 이 둘째예요? 둘째 제인이군요. 아. 네. 아유, 귀여워. 이렇게 많고. 이분이 많이 닮았네. 저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극단적이에요. 진짜 화났네요. 짜증이나 화를 낼 때는 일단 발을 먼저 구르기 시작을 하고요. 책상을 치거나 그 다음에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. 아우 뛰지 마. 왜 뛰어 갑자기? 아니 그거는 짜증. 더 심할 경우에는 저한테 혼나거나 그럴 때 자해라고 하죠? 네, 자해를 할 때도 있어요. 당근도 줘보고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. 오죽하면 나오셨겠어요 진짜. 같이 죽자고 떼보고. 아 어머님이 또 벌써 예 홀로 오셨어요. 감정이. 얼마나 속상하세요. 이 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강도가 약합니까? 아니면 더 많이 그런 것 같으세요? 화내는 게. 이거는 10분, 뭐 100분의 1도 안 돼요. 아, 이 모습이요? 그럼 더 세군요. 네.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들어볼까요?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했을 때 네. 화를 많이 내는 편이고 똑바로 써지지가 않을 때 이게 선생님한테 혼날까? 네. 네, 그런 것 때문에라도 썼다가 지웠다, 썼다가 지웠다를 계속 한 글자 가지고 한 30, 40분 동안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. 그거를 뭐라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? 그래서 내일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네. 아니야, 할 거야. 그럼 해봐. 근데 그럼 또 다시 또 하면서 속상해하고 네. 화내고 네. 그런데 학교에서는 얘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십니까?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요. 학교에서는 모르세요. 그렇게 화내고 이런 걸 네. 네. 1학년 때 선생님 말씀에는 금쥐 같은 아이만 있었으면 자기는 학교 생활하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좋을 것 같다고. 너무 극찬을 해주시는데요.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. 모범생인가 보다.